2023 아시안컵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! 제가 작년에 카메라를 구입했거든요. 네. 문제를 이거 사니까 부가적인 요소들이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부속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안 들어가요. 이거 넣어야 되고, 이것도 넣어야 되고, 배터리도 넣어야 되고, 이것도 넣어야 되고. 이러니까 이게 넉넉하지가 않아요. 가방을 사야 돼요. 그래서 큰 사이즈로 찾아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사이즈도 이 복장이랑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난 너무 어색해 보여. 이거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음이 들어가나 모르겠네. 선풍기 들었거든요, 선풍기. 아, 이번 7라운드도 재밌는 일 진짜 많았죠. 미쳤습니다. 매력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맨날 이렇게 이슈가 터지면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. 지난 7라운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전북의 첫승. 전북이 7라운드 만에 첫승 따냈죠. 저보다 전북 팬 BK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여보시오. 인터뷰 좀 했대? 뭔 인터뷰? 아, 첫승하니까 어때? 뭐 좋지.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. 1승 했다고 이렇게 좋을 수가. 너 하이라이트 맞지? 골 들어간 게 뭔가 시원시원하게 들어간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 내가 봤을 때. 아이, 그래도 이기는 게 어디야. 그 전에는 아. 시원시원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어. 안현범은 잘하다? 안현범? 어. 안현범은 그냥 안현범 했다. 안현범 있으면은 어? 광주 경기 이골 안현범 이골 승리. 아, 광주에서 저번에도 골 넣어서 이겨서? 어. 안현범이 나왔을 때 진짜 없어. 지금까지 라운드에서. 어쨌든 패배하지 않는 부적이야 지금 안현범은. 아, 다음에 서울인데. 뭐 서울 항상 상성 안 좋잖아. 서울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. 아, 서울이 이긴 적이 없어? 2017년 이후로. 아, 그런가? 어,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. 밥은 먹었어? 어, 예, 2시쯤 먹으려고. 다른 이야기가 할 게 있는데 제주 홈 경기장에서 드디어 귤장기를 발견했습니다. 아시죠? 제가 저번에 수정했던 귤장기. 그게 왜 여태 안 나오다가 이제서야 힘들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일단 그 깃발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. 제가 그냥 수정만 좀 한 거고요.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서포터즈 소유죠. 저는 이제 수정만 하고 서포터즈 쪽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일장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게 아직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경기장에서 펄럭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홈으로 보냈나봐요 깃발을. 흔들어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고민하다가.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검은색 테두리랑 눈코입을 그리니까 이제 좀 뭔가 좀 달라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놀리는 글 같은 것도 안 올라오는 거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 귤장기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만 이제 해프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저번에 귤장기 수정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좀 책임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아무튼 결과적으로 잘 풀렸다. 어떻게 보면 지난 7라운드 가장 하이라이트 경기 서울대 포항의 경기였거든요. 일단 이 경기에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 고요한 선수의 은퇴였죠. 약 20년 가까이 서울에서만 뛰었습니다. 와, 전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원클럽맨이 흔하지 않을 텐데 대단합니다. 진짜 두 가지가 충족이 된 거죠. 선수도 구단에 있고 싶어 했고 구단도 이 선수를 가지고 싶어 했고 이게 계속 20년 동안 맞아간 겁니다. 실력과 환경과 운도 따라줘야 되는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.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게다가 등번호 13번 영구결번이 나왔어요. 또 축구에서 영구결번 하는 건 잘 못 봤거든요. 야구나 이런 스포츠와는 다르게 축구는 번호에 좀 뭔가 상징성이 있잖아요. 중요한 앞자리 번호들이 영구결번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영구결번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선수라는 거죠.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고요한 선수 은퇴를 정말 축하드리고요.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은퇴식을 만들어줬는데 안타깝게도 승리는 포항이 가져갔죠. 이 경기 골도 많이 나오고 재밌더라고요. 포항이 먼저 골을 넣고 서울이 다시 역전을 하고 또 포항이 역전을 했습니다. 역전의 재역전. 와, 이거 보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죠. 일단 서울은 너무 안타깝고 분한 게 골대를 너무 많이 맞췄어 이번 경기에서. 특히 윌리안 있죠. 비어있는 골대 골을 못 넣었어요. 이 장면은 조금 치명적이었습니다. 이 골을 넣었으면은 서울이 3대1로 앞서 나가면서 경기를 장악할 수도 있었거든요. 이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봅니다. 아니 포항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걸출한 자원들이 계속 나가고 심지어 올해는 감독도 바뀌었는데 이거를 다 극복해내고 1위를 수상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네 골 보면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이 두 번째 골, 세 번째 골 둘 다 원터치 슛으로 들어갔거든요.
넣기 어려운 각도로 골을 넣었어요. 이런 어려운 슈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아주 뿜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포항이 워낙 지금 상승세다 보니까 이런 자신감이 계속 오르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저도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죠. 살펴보기 시작하게 되는데 와, 이 정재희 선수의 행보가 일단 기가 막히더라고요. 총 5경기 나왔는데 지금 4득점 1도움이에요. 그리고 4경기가 교체 출장입니다. 플레이 타임만 보자면은 엄청난 득점 페이스인 거죠. 근데 좀 희한한 게 교체 출장했을 때는 다 골을 넣었는데 선발 출장했을 때는 도움을 올렸네요. 교체로 나올 때 자꾸 골을 넣는 거 보면은 박태하 감독님도 아마 뭔가 숨겨진 카드로서 활용도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. 잘하면은 보통 선발 출장으로 바꿔주잖아요. 그런데 정재희 선수는 자꾸 교체로 들어와서 잘하니까 이게 아마 꾸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아무튼 매 경기마다 골을 넣어주고 있으니 대단한 선수인 것 같고요. 골 넣는 스타일도 보면은 일단 키가 그렇게 큰 편 아니죠. 뭔가 날샌돌이형 스타일이거든요. 빠르게 막 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골을 넣는 스타일인데 교체 출장으로 나와서 상대방의 체력이 좀 깎여져 있을 때 역습으로 민첩한 움직임으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골을 넣어.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. 환경과 능력과 박태하 감독님의 전술이 잘 맞아떨어진 거죠. 포항이 요즘 계속 추가 시간에 계속 골 넣고 그러면서 경기를 뒤집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정재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큽니다. 지금이 인생 커리어 하이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좋은 기록들 보면은 저도 응원하게 됩니다. 득점 페이스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올해 저랑 함께 할 카메라 가방. 이야 씨, 진짜 크네. 일단 큰 게 진짜 마음에 드네요. 생각보다 많이 크다 싶긴 하거든요.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미쳤나봐. 아니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표시가 이게 뭐지? 아니 왜 주소를 여기다 적어놨어? 제목은 이게 뭐야 미쳤나봐.